우리가 연관 객체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제가 그냥 아이템의 속성으로 넣기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같은 종류의 정보를 속성을 모아서 객체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체계 관점에서 사실 독립해서 우리가 연관객체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런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트 하나가 있을 때 파트에 CAD 문서가 있다. 그럼 1대1 관계 하나만 있다. 하나의 파트에는 하나의 CAD 문서가 있다. 그럼 1대1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의 파트에 여러 가지 CAD 문서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전력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기계에 관련된 거, 또는 뭐 다른 어떤 부분, 유압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CAD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개의 CAD 문서가 붙어 있어요. 일대 다 관계가 됩니다. 일대 다가 되는 순간 우리가 속성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객체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연관객체가 여러 개,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개의 연관객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 다일대 경우. 또 다대다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의 예를 보면 퍼체스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퍼체스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 파트가 파트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벤더가 뭐 1번 벤더, 2번 벤더가 요 파트를 제공하는데, 보통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하나의 벤더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다른 부품도 또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이템하고 이 벤더, 퍼체스 오브젝트라는 것은 하고는 다대다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관객체 종류를 우리가 뭐 내용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정보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1대1, 1대다, 다대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이제 내용 측면에서 보면 설계에서 쓰는 것이다, 생산에서 쓰는 것이다, 고객 지원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다시 보시면 하나의 파트가 있고요. 그 파트를 설계에서는 이제 도큐멘트 매니지먼트 도큐먼트, 그러니까 CAD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생산에서는 그것을 구매할 때 어떤 곳에서 구매할 거냐 해서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오브젝트에는 요 부품이 그 고객 지원 예비 부품으로 사용할 때는 한 번에 10개씩 이제 패키지가 된다든지 또는 이 패키지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객체가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런 수명 주기상에 쭉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연관객체는 부품의 수명 주기상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이 설계 자체의 협동 작업뿐만 아니라 설계와 생산 설계와 고객 지원 또는 뭐 전체 세계 전체 전부 다의 협업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물론 현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전체 공장이 자동화된다든가 또는 공장 외에 판매 이후에 어떤 정보를 고객의 정보를 뭐 IoT 기술을 이용해서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잘 통합된 그러한 BOM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객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훨씬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객체가 이제 연관객체를 우리가 만들 때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아이템이 변화에 따라서 연관객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기 그림에서 보시지만 하나의 파트가 버전업된다. 파트가 변하면 그 기존의 파트가 갖고 있던 연관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또는 뭐 버전업이 됐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연관관계체도 그 버전업에 따라갈지를 다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대로 사용할 거라면 그 버전업된 그러한 아이템에 그 연관객체들이 서로 다시 붙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 아이템이 바뀌었을 때, 버전업됐을 때 다른 연관객체랑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도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접근권한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설계에서 그 서비스 오브젝트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쭉 관리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접근하면 좋겠지만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눠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객체를 만들 때는 아이템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 연관객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 거냐 하는 이러한 접근 관한 관계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